네, 저희 그 레플리카룸 TV를 보셨던 분들은 최근에 올라온 그 훈님의 그 나이키 팬텀 베놈 축구에 대한 리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물론 질문은 제가 짓궂은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그 훈님이 한 거는 전 나이키 직원으로서 지금은 뭐 이제 전 나이키 직원이에요. 지금 나이키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 자기가 나이키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개소리를 했어요. 이 제가 이 개소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유명한 다른 데 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고소를 당하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개소리를 하는 거는 뭐 고소당할 이유는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심한 같은데요? 건지 아닌지는 이제 신뢰를 판단을 할 거예요. 생각보다 앞서서 서론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의도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하나씩 지금 그 훈님이 예를 들어서 이 팬텀 베놈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뭐, 하니콤 텍스처, 그 다음에 여기 뭐, 폴리우레탄 브레이드, 그 다음에 리액트, 하이퍼 리액트, 플레이트, 뭐, 또 뭐가 있죠? 여기 뭐, 프리시즌 파워,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여기 ACG도 있어요. 저 언급은 안 됐지만. 사실 근데 별볼일 없어요, ACG도. 이게 지금 전 뭐냐면 올 컨디션 컨트롤인데, 그러니까 올 실제로 컨디션 올 컨디션이라 그래요. 뭐 비가 오는 걸 대비하는 거죠, 보통 그럼 때는. 하나 여쭤볼게요. 나이키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ACC라고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그럼 다른 브랜드로 이제 보통 소비자는 생각하실까요?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게 없을까? 없죠.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는 이런 게둘 필요 그러니까 예를 없다고 들면 말씀하시는 건지. 미끄럼을 근본적으로 방지한 비가 운동장에 젖었을 때 공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유는 즉그 이제 축구에서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말인가요? 소재 한계가 있는 거죠. 소재의 지금 예를 한계가. 들면 뭐 다른 어떤 뭐 리뷰하는 데 보면 뭐 천연 가죽, 인조 가죽, 니트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근데 뭐 제가 내 다른 동영상에서는 이미 니트와 그 인조가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파이버이기 때문에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다르죠. 그 하나씩 보면 우선 훈님이 그 제가 질문드렸을 때 하니콤 텍스처 여기에 하니콤 대해서 텍스처. 하니콤 텍스처에 대해서 그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딤플 구조가 있고 뭐 했는데 딤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개죠. 영어에서는 보조개라는 말인데 이 보조개처럼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이 나이키 골프공의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 만든 구조인데, 이 축구가 이게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여기는 지금 인조가죽입니다. 인조가죽에 이 딤플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게 프릭션이라는 마찰 구조를 더 만들어주느냐, 축구공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예를 들면, 이게 마찰 구조를 많이 만들어준다고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제품의 표면적이, 표면적이 예를 들면 적은데 마찰 구조가 많다는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마이크로 스텍스의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딤플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에 받는, 공에 실제로 닿는 면적은 좁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에 닿는 면적은 여기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아웃라인 형태만 공이 닿는 거고, 실제로 안에 안 닿는다고. 그러면 그럼 공에 예를 들면 컨택 면이 줄어드는데 컨택 면이 줄어드는 거랑 컨택 면이 늘어나는 거랑 일반적으로 컨택 면이 늘어나는 축구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발 전체적으로 공에 많은 접촉 볼 컨택이 되니까 그 역설이죠. 네, 첫 번째 역설이었습니다, 역설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프릭션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위는 축구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프릭션을 만들어서 공에 회전을 주는 부위는 인프런트 아니면 아무리 많아도 요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드로 예를 들면 공을 회전을 걸어서 찰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인사이드 부분은 또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하하. 자, 여기는 일단 허니컴 그래서 이 제가 그 농담 삼아서 축구화가 멀리 날아가도록 만든 거냐? 의미가 없는 얘기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블레이드? 이제 그 13개의 블레이드는 13개의 블레이드. 프리시즌 파워 이건 더 존이라고. 웃겨요. 이건 그건 더또왜더 웃겨요. 웃기다고 자,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아디다스의 프레데테는 제가 프레데테 시리즈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디다스는 첫 번째 94년 모델 이후로
이 수업의 그 수업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공의 회전력입니다. 회전력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고무가 결국엔 시간이 모델을 거듭할수록 줄어들었어요. 결국 없어진 거고, 최근에 2016년인가 17년에 나오는 재발매됐던 프레데터에는 아예 고무가 없어요. 그냥 프레데터 모델에 원래 오리지널리티는 상실된 거예요. 현재 나오는 그 프레데터 모델은. 여기 없나? 예. 자, 그러면 과거에 나이미 아디다스에서 실패를 했고, 나이키의 이 모델이 마이스트리 모델에서도 실패를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소비자들은 저 마이스트리 모델 자체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그럼 제가 그렇고. 반문을 할게요. 왜그 좋은 모델이 중단이 됐죠? 그거 제가 답하기가 어렵네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요, 저. 저는 나이키, 솔직히 말씀드린 나이키 축구화를 까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이 보이신다는 네. 거죠, 나이키 축구화에서. 축구화는 예를 들어서 최신형 모델이라고 그래서 그게 더 좋다. 제가 신은 마지막 모델이 이 모델이에요. 그 이게 뭔지 아세요? 모델을 먼저 한번 볼수 있을까요? TM4 TM4. 프리미어 2 모델이고 86년 아니면 88년경에 나온 거예요. 와, 정말 오래된 예, 축구화네요. 이게 박스가 있는 거예요. 박스도 한번 제품명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구입을 한 거고, 이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온전한 형태로는 구할 수 없는 거, 볼 수가 없죠. 그러게요. 예. 이 모델 이후로 나이키 모델을 신을 본 모델이 없어요. 마지스타를 잠깐 신은 적은 있는데, 지금 뭐 처방하죠. 아웃플레이트가 너무, 그러니까. 이 하니콤 테스트는 첫 번째 그런 문제. 블레이드는 그 후님께서 리뷰를 할 때도 그게 왜 제가 웃기느냐 자꾸만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냐. 네, 엄청 강하게 자, 말씀해 주셨죠. 인스텝 부분에도 반밖에 안 걸치고, 축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어디죠? 인사이드 패드죠. 인사이드에 얼만큼 있나요? 사실 이게 반밖에 절반으로 없죠. 나눠본다고 실제로 해도 인사이드에 그쵸. 스위스팟은 여기죠. 스위스팟은 그 안쪽인데 그러면 그 예를 들면 부분에 여기에 걸치게 되면 한 인사이드 패스는 4분의 1 왜 정도밖에 안 돼요. 인사이드 패스가 제일 중요하죠? 패스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그렇죠. 공을 전달하기 위해. 그 약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왜냐면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인사이드 패스는 네. 인사이드 패스가 가장 효과적인 거는 공의 접촉면이 가장 넓기 때문에. 아, 맞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마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프채가 골프 네. 클럽이 퍼팅 클럽이라 그러면 이게 퍼터라 그러면 이게 공이 이렇게 때리는 거죠. 가장 큰 면적으로. 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해서 여기가 만약에 프리시즌 파워라 그래 파워존이죠. 네. 근데 인사이드는 축구 킥 중에서 파워가 어떻죠? 가장 가장 떨어지죠? 가장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러면 프리시즌 파워에 적혀 있는 인사이드 파트와 이게 매치가 되나요? 좀 반대가 되는 그죠?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쿤님이 하신 거는 뭐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못 하시겠죠? 저는 말씀드리죠. 조용히 있겠습니다. 개소리예요. 개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수호불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블레이드로는. 왜냐면 이 면적이 킥의 수호불을 줄수 있는 면적이 아니에요. 부분이, 파트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훈님께서는 나이키 전 직원으로서 아니면 나이키를 그래도 좋아해서 여러 개 신을 보셨었으니까 최소한. 그렇죠. 많이 네. 신어봤죠. 장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좋은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엄밀히 보면 이 축구화는 지금 말씀 이전에 리뷰에서, 그 리뷰를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리뷰에서 말한 장점은 없어요. 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너무 극과 극의 리뷰 아니신가요?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축구화는 극과 극이었어. 예를 들어서 발에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멋있는 축구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즈는 그래서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 뭐라며 기성화의 어느 정도의 특징이거나 뭐 여러 사람이 한계죠, 한계. 다르기 때문에. 기성화의 한계예요. 아, 기성화의 기성화의 한계. 한계예요. 내 발이 정확하게 다 맞춰서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한계고. 또 뭐가 있었죠? 자, 이제 다 말씀을 아, 드렸고, 플라이 와이어. 플라이 와이어와 네. 그 이제 플라이 미트. 니트가 쓰인 부분에 대한 저는 네. 설명을 한번 자, 드렸었죠. 그 플라이 와이어는 기본적으로 신발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에는 맞아요. 그건 그러면 동의하시는군요. 네. 플라이 니트의 약점을 보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럼 팬텀 비전에는 예를 들어서 쿼드 핏이라고 그러는데, 쿼드 핏은 단순하게 소재로만 가지고 감싸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거죠. 4웨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소재 자체로 감싸는데, 그래서 신발끈을 숨겼잖아요.
안에 숨겼죠? 그 보조 장치로서의 예를 들어서 쿼드 핏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숨기긴 했는데 신발끈이 결국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발과의 밀착감이죠. 끈을 맞습니다. 당겨서 축구와 밀착시키는 거. 모든 신발끈에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네. 게 기본적으로 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핏에 대한 그 해결 부위는 신발끈을 조정함으로써 조정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신발끈을 조정하는 데서 예를 들면 중요한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축구화의 그 비전의 어퍼 자체를 신발끈이라든지 안쪽에 있는 이너 삭스처럼 구조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너 삭스 구조도 굉장히 얇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왜 와이어를 안 쓰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착용자에게 제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실패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실패인 리뷰를 계속 하신 거네요, 아니 그러면. 아까 이게 비전에 대한 거 네. 말 그대로 이 이너 쿼드 핏과 밖에 또 다른 폴리우레탄 필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저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와이어는 확실히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가죽이든 그 다음에 플라이니트든 그 자체로는 예를 들어서 코팅을 처리하지 않거나 아니면 와이어의 그 플라이니트 자체를 사용하게 되면 이 흐물어지는 거, 그러니까 고정이 되지 않는 장점 때문에 와이어가 필요해요. 와이어가, 근데 와이어 자체는 나쁜 소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는 어쨌든 축구에 보강을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디다스 삼선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에이패드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이 보조적인 다 장치가 있죠. 신발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보조장치로서 그건 유효해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그 손님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이 아웃솔에 예를 들어서, 뭐죠? 이게 리액션 하이퍼 사이프레 리액트. 하이퍼라는 말도 있어요. 나이키는 예를 들어서 베놈이란 단어를 쓴 거는 아마 아디다스의 프레데터 같은 괴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아마 그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제품명을 만들 때뭐 베놈이다 뭐 이런 그 독이잖아요. 뱀의 독 이런 거 그쵸. 베놈이라 이제 얘기하는 거. 공격적인 그런 걸 예. 좀 형상하는 단어죠. 그 공격적인 거는 좋은데 그럼 수비수는 어떡하죠? 수비수도 공격적인 걸 신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격적인 걸 말하려면. 아, 수비가 주 있는데. 그럼 수비한테는 독이 되는 게 뭐죠? 피멘타가? 좀 설명하기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사일로로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문제가 있는지 하는 거예요. 그 제품명에서도 알수 있는 거예요. 나이키는 어쨌든 하이퍼 제품에서 리액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액트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반응성이죠. 뭐에 대한 리액트냐? 그라운드에 대한 리액트고 사람 발에 대한 리액트겠죠, 선수의. 그럼 이 자체가 예전에 지금 제가 이거 잠깐 신어본 바로는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져서 신발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신었을 때 이전에 나이키 축구화의 가장 큰 단점들은 뭐였냐면 아웃솔 플레이트가 너무 하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발의 피로감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조잔디에서 발의 피로감이 굉장히 빨리 온다고 봤었어요. 근데 이 축구화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나 이게 나이키 프리에서 인스피레이션 받은 거는 이 모양에 대한 것뿐이지 실제로 이 스터드가 훈님의 리뷰처럼 무슨 여기가 보조 스터드가 이 축구를 휘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빠른 스타트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그 축구화의 기능에 경기력에 그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은 대변할 수 없어요. 아니다. 이 작은 보조 스터드로는 왜냐하면 스터드가 너무 낮기도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작아요. 이 구조로는 보조 스터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어요. 다만 공을 긁거나 할 때는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근데 초년전대에서 공을 긁는 기술은 잘안 쓰이지 않나요? 아니죠. 프로 선수들은 반드시 갖춰야 될 기술이기 때문에 그 자체 그 발바닥을 활용한 기술은 뭐 풋살의 전용 기술은 반드시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필드 플레이어들이 하는 축구의 기술이 풋살로 일부 전여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진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럼 착용감은 어떠냐? 이런 기능들은 다 제외하고 니트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트를 사용했냐, 뭘 소재를 사용했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니트를 사용했건 뭘 사용했건 신었을 때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이런 구조들은 아니에요. 여기 하니콤 텍스처는 바깥쪽으로 있는 거고 여기 블레이드도 밖에 있는 거예요, 신발에. 신발 안쪽에 있는 것들이 내 발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고, 그 전체의 어프의 느낌이 제 발에 어떤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구의 느낌은 어떠냐? 발볼이 넓어요. 네.
발볼이 꽤 넓어서 제가 지금 좌로 재보진 않았는데 한번 재볼까요? 제가 얼핏 보기에도 여기에 중조권 헤드 부분을 재면 9.5 정도가 나옵니다. 9.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나이키의 좁은 모델들의 수치에 비해서는 0.3mm 이상이 더 넓기 때문에 좁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발도 충분히, 물론 이게 사이즈 270이기 때문에 저보다 제가 원래 신는 것보다는 1cm가 더 큰 구조예요. 그러나 1cm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축구화들의 중조골의 넓이가 넓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때, 그래서 제가 이 중조골 사이즈를 본인의 발 사이즈와 축구화 사이즈를 가끔씩 한번 체크해보면 좋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것 때문인데, 편하게 발이 들어갔어요, 270은. 그리고 270에서는 이 발에 피로감을 주는 장치는 없어요. 그거는 후니님이 얘기한 리뷰대로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신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발이 따로 놀아요. 그 말씀은 일체감이 전혀 없어요. 그 가죽이 쓰인 용도가 네. 이 발에 피팅되는 느낌을 주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소재인가요? 아예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죽, 천연 가죽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 발에 맞는 천연 가죽을 사용하면 발과의 일체감이 형성이 되는데 모든 종류의 인조 가죽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자기 발의 성향에 잘 맞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면 발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축구화를 비교적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도 물론 발볼이 한국 사람처럼 넓은 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작고 좁아요. 그래서 일본 축구화를 신으면 비교적 타이트한 게 있는데 타이트하지만 발 전체에 피로감이 없어요. 그건 일본 축구화를 설계하는 방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 축구화도 신었을 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피로감은 없지만 편하게 신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과 일체감도 없어요. 근데 나이키 축구화 이직을 신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축구화가 비슷한 느낌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이게 일본에서 나온 HG 모델이었고 베이퍼, 머큐리얼 베이퍼죠. 베이퍼 모델인데 이 축구화가 전혀 그냥 그 인조가죽이잖아요, 한겹으로.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이제 마이크로 파이버가 네. 쓰이고 딤플이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 초기 딤플이죠. 네. 네, 초기 딤플. 네, 초기 딤플인데 아무 의미 없었어요. 딤플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시면 딤플이에요. 단 딤플의 구조가 조금 더 정밀해졌죠. 그렇죠. 더 두드러졌네요. 네. 근데 인조가죽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축구화도 예를 들어서. 제 발에 완벽하게 성형이 안 되는 축구화였지만 그 축구화뿐만 아니라 여기서 느끼는 이질감, 그러니까 발과의 완벽한 일체감이 되지 않는 인조가죽 특유의 이질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인조가죽 축구화를 많이 신어보셔서 그런 이질감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그리고 AG 모델인 경우에 이는 인조가죽에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브랜드가 제공하는 각종의 예를 들면 화려한 요소들, 프리시즌 뭐 파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폴리우레탄 블레이드라든지, 말씀드린 골프채가 예를 들어서 수업으로 주게 되면 공이 골프를 쳐, 공을 쳤을 때 제 방향으로 안 날아가요. 골프공을 회전을 줘서 날려보내나요? 잠시만요. 골프를 몇 번이나 쳐보셨죠? 골프 못 칩니다. 골프는 못 치는데. 골프채는 기본적으로 공을 멀리 보내거나 하는 데서 유용하게 타구를 형성시키는 거지 골프공에 회전을 줘서 보낼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골프채를 통해서 인스피레이션 나이키가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 블레이드의 역할은 회전이 아니에요. 스워브가 아니에요. 공을 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워인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너무 애매해요. 아... 이 블레이드가 도포되어 있는 지점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러면 이걸 못 신는 축구화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좋은데 신을 수도 있고 에이지에서도 이 에이지 스터드기만 하면 제가 에이지 스터드에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일본에 주문해 놓은 게 제가 그 제품을 리뷰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그냥 인조 가죽으로 만든 축구화일 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런 기능성들은 이 축구화를 구입하실 때 기대하시면 대신
새 제품이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의 새로운 제품이니까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사용해보라고 추천해보겠지만, 예를 들면 이 축구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거대한 무슨 기능성을 발휘해줄 거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보죠. 훈님의 그 리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게 이제 자 극단적으로 표현해라 사실적으로 뭐 이거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네. 나이키 측에서 말한 기본적인 디자인 컨셉의 슬로건과 본인이 실제로 느꼈던 부분에 그리고 저의 리뷰까지 해서 평가를 해서 이걸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키 축구화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하지만 그 축구화를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뭔가가 좀 부족해요. 뭔가가. 최근에 아디다스도 이제 그런 점들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 강박관념, 새로운 소재에 대한 강박관념, 새 제품을 내야 되는 강박관념, 그러한 결과로 예를 들면 새로운 제품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든 다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아마추어든 아니면 프로 선수든 그 레벨에서 어떤 선수들의 경기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술 개발을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올드 스포트 굿이세요. 그래서 그 오래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좋을 수도 있다는 게 늘 저희가 강조하는,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하는 예를 들어서 이 축구가 제가 악평을 하고 예를 들면 비평을 했지만 이 축구가 발이 잘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만족스럽게. 그러면 그건 되는데 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화를 오랫동안 다루어 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언어 어떤 것들에 예를 들면 파트별로 부여된 여러 가지 기능성들을 구체적으로 실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화려한 미사구로 이 축구화를 장식을 하고 광고를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면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품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냉정하게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예를 들면 좋은 축구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봉커님의 리얼 너무 솔직한 나이키 축구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야, 이건 솔직히 말하면 신우님에 대한 개소리 비슷한데. 네. 뭐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나이키 축구화에 대한 기본 스펙에 대한 전달 그리고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의 이야기였고, 이건 영상에서 봉커님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와닿는 기능적인 축구화의 기능적인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축구화도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